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? 심수빈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네,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. 전일 미 증시 약세 요인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강화되는데요. 다만 관련 이슈는 최근 상존해왔던 이슈인 만큼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. 관련 이슈로 사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이 언급되면서 미 증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. 이유가 6월 5일 이탈리아에 대해 재정적자율 위반으로 3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급되고 또 메이 총리 사임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강화되면서 온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오늘 이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로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 화웨이의 미 행정부에 대한 소송 소식이 들려온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. 관련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달러와 원 환율이 재차 1,195원 선으로 올라선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이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부담도 오늘 증시 약세 요인으로 보이고요. 그 결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% 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각각 2024선 그리고 691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증시 출발부터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. 지금 국채금리 얘기도 다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언제든지 금융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었고 여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도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과연 열릴 수나 있을까? 이제 만나기나 할 것이냐? 언제 이게 일정이 잡힐 것이냐?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런 흐름에서 시작이 됐고 장중에는 중국 증시와 함께 변동성이 좀 컸던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살펴주세요. 좀 중국 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? 아니면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는 건가요? 일단은 네. 오늘 장중에 이제 발표되었던 피치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. 네네. 일단은 피치 같은 경우는 월 초에 관련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GDP가 0.5%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피치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예고한 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가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에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는데요. 아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는 만큼 이제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중국 쪽과 관련된 얘기는 주식인을 통해서도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주식인의 지금 5월 29일 장마감 준비시황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장중에 중국 증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앞서서 심수빈 연구원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감도 함께 나오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어떻게 본다면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중국과 우리가 모두 다 변동성이 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